안녕하세요. 네, 벌써 5월이 밝았습니다. 시험은 아마 206일 남았을 거고요. 빠르죠? 아마 계획대로라면 선생님들 서브노트는 다 만드셨을 거고, 이제 두 달 동안 기출분석을 하시면서 서브노트가 조금은 이제 컬러풀해져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기출이 됐구나, 이렇게 물어봤구나.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다른 부분들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조금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볼 때 참고로 저 내용까지도 같이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기출문제를 보면 딱 거기에서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엮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여라도 아직 서브노트가 좀 완성이 덜 되셨으면, 아직은 안 늦었어요. 6월까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도 6월까지만 만드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시간 때문에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꼭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합시다. 교재가 저기 두 권으로 나눠져서 1권이 생각보다 얇죠. 네, 그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얇기는 한데 그거 이제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아마 새카맣게 변할 거예요. 이것저것 다 메모하시고 이러다 보면. 기출 분석을 하실 때에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를 찾는 것보다 이것이 다뤄졌으니까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답만 체크하고 가는 것은 네, 분석이 아니고 그냥 확인이죠. 조금 5, 6월 달에 다뤄지는 내용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다 잡고 계셔야 돼요. 그걸 놓고 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직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좀 암기가 아직 조금 부족하신 상황이잖아요. 좀 일찍 시작하셔도 아직 암기가 어느 정도 완성 안 되신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완성, 그래 언제 완성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암기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비슷해져요, 다. 그 부분마저도 소화를 못 해내면 나중에 경쟁하기 힘들어지고 그 부분에서는 결국엔 다 비슷해질 거니까 부지런히 지금 5월부터 시작하셔서 암기를 시작해도 시간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말고 얼마만큼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교재에 보면 머리말 있죠? 머리말은 한 번씩 읽어봐요. 오늘 댁에 가셔서. 네. 왜죠? 부끄러워요? 네. 신경 써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는 그거예요. 네. 간절히 모두가 합격을 바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그 생각 때문에 다들 불안해 하시는 거잖아요. 합격할 수 있을까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선 실력 향상하는 게 더 먼저니까요. 그 다음에 기출분석표 보시죠. 보시면 그 구성을 어떻게 놓을까 하다가 그 내용을 놓고 출제된 연도를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만큼은 아 이렇게 다 기출문제에서 한 번씩은 다 다뤘던 부분이구나 보시면 될 거고 뭐 네 그렇게 참고해서 봐요. 뭐 항상 스타일과 수업 모형은 그거 빼놓고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풀어볼까요 이제? 교재가 좀 어제 오후에 와서 좀 아직 풀어보실 만한 시간이 충분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번 충분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형성평가 문제를 인쇄를 해놓고 안 드렸어요, 오늘은. 왜냐면 오늘 아침에 책을 구하셔서 이거 보기 바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겠구나 싶어서 내일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한 과목씩 드릴 거니까. 이제, 서브노트가 어느 정도 완성되신 선생님들은 시작하세요. 이제 열심히 돌려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회독수가 빨라지니까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제 문제를 그래요. 처음 오시는 인강 선생님들도 계실 거니까 기출문제를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살짝 바꿨어요. 살짝 이렇게 기출문제를 살짝 틀어서 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다뤄야 하는 부분들만큼은 아 이렇게 같이 다뤄주는 부분이니까 관계
없이 생각하셔도 돼요. 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과제 전달 방식 중 학습 단서에 대한 설명을 보고 OX를 선택하래요. 학습 단서가 뭐였죠? 운동 기능이나 과제의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을 단어나 구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핵심 단서였어요. 그럼 요약 단서는요? 핵심 단서를 네, 과제의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요약 단서였어요. 핵심 단서를 예로 들자면, 이거 배구의 토스를 예로 들자면, 손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줄여버렸죠? 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이마에서, 이마의 위치에서 토스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마.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나씩 줄여놓은 게 학습 단서. 그 다음에 토스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날아오는 공을 먼저 이마에 위치해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삼각형을 만들어서 공이 내려올 때 네, 가볍게 잡았다가 오면 튕겨내는 거. 그래서 요약 단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학습 단서들을 순서대로 차례로 엮어 놓은 게 요약 단서였어요. 방금 그 과정으로 치자면 말은 길어지잖아요. 그죠? 공이 날아오면 이마에 있는 위치에 얼른 가서 이마에 공이 닿을 수 있도록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마에 올려서 공이 날아오면 살짝 당겼다가 손이 공이 손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튕겨내라기 긴 문장을 단서 몇 개면 끝나는 거죠. 이마, 삼각, 당겨, 튕겨 이거면 그 과제들을 그 단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가 뚜렷하게 잡히죠. 학습 단서와 요약 단서 구분해서 기억하셨어요? 요약 단서의 기능 생각나요? 세 가지 있었는데요. 요약 단서의 기능 메모해 두셔야 돼요. 학습 단서 뭐였어요? 운동 기능이나 과제의 핵심적인 측면을 단어나 구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학습 단서였어요. 요 부분을 단어나 구로 전달하는 것 얘가 학습 단서였고요. 요약 단서는요.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요약 단서 기능 생각나요? 요약 단서의 기능. 전체 동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줘요. 전체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은요.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배워놨으니까 과제의 순서를 기억하기 편하게 해줘요. 세 번째는요. 교사에게 관찰 단서를 제공해줘요. 그 핵심적인 과제의 측면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교사에게 관찰 단서를 제공하고 예를 토대로 네, 피드백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요 요약 단서의 기능 세 가지도 체크해 놓으실 필요 있어요. 어머 괜히 썼네. 그 다음에 좋은 학습 단서의 특징도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그 청킹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다 그랬어요. 계열적인 정보 제공? 계열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간단하고 명료하다.
특정 연령에 특정 기능, 아, 특성이구나. 특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말할래요? 욕 같죠? 그래서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저렇게 놓고 정킹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단서 봐요. 정확해야 되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학습단서, 연령과 수준에 적합한 학습단서, 기능 형태에 적합한 학습단서, 기능 형태. 요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을 건데요. 네. 개방 운동 기능, 폐쇄 운동 기능, 개방 운동 기능에 적합한 단서는 어떠해야 돼요? 개방운동기능은 환경적인 조건이 계속 수시로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할 거니까 이 개방운동기능에 적합한 연습 방법도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어야 될 거고 폐쇄운동기능은요? 폐쇄운동기능은 환경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으니까 짠! 네. 동작 수행 자체에 대한 학습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거고 움직임 개념의 학습 움직임 개념에 적합한 거는 적절한 반응을 찾아낼 수 있는지 움직임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할 거고 문제 풀까요 이제 봅시다 OX 선택이에요 학습 단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과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학습자의 연령이나 운동 기능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학습 단서가 필요하다. 네. 세 번째, 복잡한 과제에 관한 설명을 계열성 있게 조직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떤 단서였어요? 요약 단서. 네 번째, 선택적인 학습 단서의 이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양을 조정해야 한다. 얘들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개방기능 교수에 필요한 학습단서의 선택은 동작 자체의 수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때요? 네, 이 설명은 지금 폐쇄운동기능에 대한 설명이죠? 잘못된 건 다섯 번째 거가 잘못되었네요. 개방운동기능이면 학습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둬야 할 거고 폐쇄운동기능이면 이거가 동작 자체의 수행에 중점을 둬야 할 거고요. 이 내용들은 다 저기 빈칸에 다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학습단서 하면 학습단서와 관련된 이것들은 다 체크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봅시다. 보기에 제시된 우리나라 교육,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변천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교육과정의 변천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나올 거예요. 체육과 아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첫 번째 교수요 먹기. 이때 가장 큰 특징이 6-3-3식 학제가 확정되었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육이 필수 교과가 되었어요. 특징은 6-3-3식 학제 확정되었고 체육이 필수로 지정되었고 체육과 명칭이 초등에서는 보건, 중학교에서는 체육보건, 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이렇게. 1차는요. 남녀별로 교육 내용 달리 제시했고 특별활동 설정했고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등학교에서는 체육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게 1차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54년에서 63년까지네요. 이때 태어나신 분 없죠? 2차 교육과정, 이제 아까 1차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2차에서는 중등에서는 체육 이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체육과 명칭이 체육으로 통일되었어요. 교육과정 봐야죠. 1차 교육과정은 뭐였죠? 교과중심.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2차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고 레크레이션 새 여경으로 추가되었고 체육으로 통일되었고 3차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나선형 교육 과정 조직 형태고 순환 운동과 질서 운동이 내용 체계로 들어왔어요. 순환 운동이 들어온 게 3차. 73년부터 81년까지네요. 4차 교육과정 봅시다. 인간중심교육과정. 움직임교육과정 도입했고 학교급별로 교과목표와 학년목표 구분해서 제시했고 순환운동 3차에서 나왔던 질서운동, 질서운동이 순환운동 질서운동 삭제하고 평생스포츠 야외활동이 이때 새롭게 등장해요. 이게 4차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초등학교 입학하셨죠? 5차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했고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교과목표를 시민정으로 나뉘었어요. 이게 5차 교육과정 때 일어난 일이에요. 6차, 체육과의 성격이 등장해요. 체육과의 성격은 어떠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생들이 체력 저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체력운동이 신설되어요. 체력운동 신설, 6차. 7차는 이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해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여기가 초1부터 고1까지. 그래서 이때를 1학년부터 10학년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요? 네. 이렇게 안 불러요? 어느 분이 저기 뭐야 교수학습 과정안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지도학년이 7학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1 하셔야 돼요. 고2와 고3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눴고 네, 성취기준 중심의 내용 제시했고 지금 우리 2015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나눴어요? 초1부터 중3까지 공통교육과정, 고1부터 고3까지는 선택중심교육과정. 네, 봅시다. 교육과정 변천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체육과 내용 영역이 세분화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순환운동과 질서운동이 새롭게 도입됐대요. 순환운동, 질서운동 몇 차예요? 3차예요. 3순위. 3차에 순환운동과 질서운동이 도입됐어요. 보건 및 체육의 명칭이 체육으로 통일됐대요. 체육으로 통일된 게 2차. 1차 때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등에서는 체육으로 나뉘어 있다가 2차 때 체육으로 통일되었어요. 그다음 체육과 내용을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했대요. 시민정 구분한 게 아까 몇 차였죠? 5차였어요. 체육과 명칭을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으로 했대요. 이게 1차 때네요. 그럼 1차부터 차례대로 놓으면요. 리을이 1차. 니은이 2차예요? 니은이 2차. 그 다음은요. 기억이 3차. 디귿이 5차. 이렇게 되겠네요. 작년 문제 보고 나니 기출분석에 충실했으면 되는 문제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 변천 작년에 물었으니까 올해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은 수업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고 OX를 선택하래요. 그림을 보시면 45분 30명 수업을 한대요. 중학교에요? 고등학교에요? 중학교 수업이겠네요. 아마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스테이션으로 움직여서 과제 연습을 하겠네요. 유형 A를 봤더니 선택 경로예요. 스테이션 1로 가든지 2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선택해서 가지요. 그리고 스테이션 1, 2, 3에서 과제가 어때요? 전부 같은 과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 스테이션 할 때 이거 기억나요? 스테이션 구성 네 가지 있었는데요. 네. 스테이션 단일, 과제도 단일, 단일 스테이션, 단일 과제. 스테이션이 하나의 스테이션 안에서 똑같은 과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의 과제를 하고 있으면 단일 스테이션, 단일 과제.
그 다음 또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스테이션도 싱글? 아니야. 이제 과제가? 네. 다양한 형태였어요. 스테이션은 그 스테이션 안에서 어땠어요? 과제가? 다양한 과제가 주어졌어요. 예로는 좀 이따 해야지.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요. 스테이션이 멀티고 과제가 단일인 거예요. 이거는요. 스테이션은 각각 다른 스테이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과제가 어때요? 네, 하나 똑같은 하나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거는요. 스테이션도 과제도 다양한 거예요. 스테이션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 그 스테이션 안에 있는 과제들도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 형태예요. 요 네 가지 물어볼지도 몰라요. 봅시다. 유형 A에서는 스테이션이 1, 2, 3 스테이션으로 나눠져 있고 과제도 어때요? 네, 과제도 똑같죠? 두 번째 봐요. 유형 B 보면 거기도 선택 경로죠? 1번 스테이션으로 가든 2번 스테이션으로 가든 3번 스테이션으로 가든 그건 학생들이 선택할 문제였고 과제는 어땠어요? 스테이션마다 과제가 어때요? 스테이션마다 과제는 같고 그 스테이션 안에 있는 과제는 어때요? 과제가 두 가지죠? 과제 1, 2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1하고 A하고 B하고 차이를 보자면 A는 단일 과제인 거고 B는 다 과제인 거죠? 유형 C 봅시다. 스테이션 간의 이동을 봤더니 필수 이동 경로예요.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돼요. 스테이션 1에서 과제가 끝나면 스테이션 2로 가서 2 과제를 해야 되고 스테이션 3으로 가서 3 과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 유형 D를 보면 C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 과제인지 그것만 달라져 있죠? 보십시다. 그리고 유형 C와 D를 보면 분산해서 이동해요. 어떤 학생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어떤 학생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반으로 나눠서 보내겠죠. 뭐. 1번 봅시다. A, B 유형에서 학습자가 과제의 종류와 수행 시간을 선택한대요. 어때요? OX. 과제의 종류와 수행 시간을 선택한대요. 과제의 종류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과제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죠. 수행 시간은 선택할 수 있다고 쳐요. 그죠? 가서 몇 회 혹은 몇 분 동안 연습할지는 학생들이 선택한다고 치지만 과제는 1 스테이션으로 가든 2, 3 스테이션으로 가든 그 스테이션 안에 있는 과제는 똑같아요.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수행 시간은 선택할 수 있지만 과제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겠네요. C 유형에서 C, 네, 스테이션 과제가 다른 것을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였어요. C 유형에서 과제마다 난이도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과제 난이도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과제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칩시다. 어머? 과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일로 들어갈 거고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여기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은 가장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간 난이도를 하고 높은 난이도를 하고 이럴 때에는 과제 진척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배우고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런 순서로 하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여기 들어간 아이들은 어떨까요? 선생님 저 이거 못해요.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과제가 진척이 안 돼요. 여기서 턱 막혀서 너무 어려운 과제를 처음부터 줘버리니까 네, 여기에서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스테이션을 구성할 때에는 스테이션마다 과제의 난이도가 달라져 버리면 과제 진척의 문제가 와요. 이렇게 어려운 데부터 들어간 아이들은 과제에 턱 막히게 돼요. 다음 과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제를 다르게 제공하면 네, 아니 되어요. 그 다음 D 유형 봅시다. D 유형은 각 스테이션마다 동일한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어때요?
그 스테이션 1, 2, 3이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로인데 이 스테이션에서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 과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스테이션으로 가면 또 똑같은 과제가 있대요.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과제 할 건데 괜히 다른 스테이션으로 움직이면 괜히 이동 시간만 더 많이 잡아먹겠네요. 그렇죠? 네. 과제는 달라야 되겠죠. 네 개의 유형은 스테이션마다 연습식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때요? 연습식 스타일이 가장 효과적이대요. 어때요? 연습형보다는 거기에 과제들을 저기 봐봐요. 아래쪽으로 위쪽에서는 연습형의 모습 어느 정도 보여진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물론 연습형 스타일로 이것을 해도 관계는 없죠. 없지만 어떤 말 때문에 그래요? 가장이라는 말 때문에 그럴 건데 그 C유형과 D유형을 보면 학생들이 어디에서 선택해서 들어가고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어쩌면 이것은 포함식 스타일이 더 적당해 보여요.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 때문에. 물론 연습식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가장이라는 말 때문에. 다섯 번째, 네 개 유형은 학생의 수와 적정성, 시간 및 공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5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X인가요? 네, 그렇죠. 그 선생님들 그 수업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실 거잖아요. 풀어보실 때 하시다 보면 고민이 되거나 막히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쭉 보시다가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에 물음표를 하신다든지 어떤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실 거잖아요. 복습해서 보실 때 아, 이 부분에서 처음 내가 공부할 때 한번 탁 막혔었는데 이걸 다시 보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내가 확실히 했어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좋은데 이런 거 없이 보다가 물음표가 딱 생겨났어 그러면 그리고 뒤로 넘어가 답을 먼저 봐 이러면 선생님들이 고민할 시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효과가 좀 더 떨어져요. 지금 여기 이 문제를 보고 맞추고 못 맞추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고 저기 의문점이 생기면 거기에 물음표라든지 이런 걸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고 아, 내가 여기서 한번 막혔었지, 아, 이제 개념 잡았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답을 보시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봅시다. 협동학습 모형이래요. 협동학습 모형. 모형의 주제. 주제에 얼른 얘기해줘요.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학습 영역 간 우선순위. 1순위는요? 정의, 인지. 3순위는? 심동. 얼른 떠올리셔야 돼요. 협동학습 모형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쓸게요, 저도 같이. 세 가지 개념이 뭐였어요? 팀 계약, 팀 보상, 개인의 책무성,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기억나요? 일곱 개 차례대로 얘기해줘요.
수업 운영. 과제 제시가 먼저예요. 저 뒤에 과제 또 나와요. 제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전개해요. 과제 제시. 참여 형태. 교수적 상호작용. 학습 진도. 과제 전개. 기억하고 계시죠? 협동학습 모형은요. 어디다 써야 돼? 1. 1. 2, 9. 9. 50. 50. 100. 100. 다행히 여긴 처음 오신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인강으로 혹시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은 얘를 통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밖에 없죠. 있는 숫자는 여기가 직접, 여기가 간접, 여기 5를 기준으로 얘를 가운데 두고 여기를 1로 보고 맨 끝을 10으로 보고 가운데니까 5, 여기에서 한 칸 벗어나면 2, 또 한 칸 벗어나면 3,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4는 없어요. 그래서 4는 나타나지 않아요. 5에서 한 칸 넘어가면 6, 또 한 칸 넘어가면 7, 여기서 한 칸 넘어가면 9,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1, 2, 9, 9, 50, 50, 100, 100, 이거는 1이 어디예요? 내용 선정이 1에 있다는 얘기예요. 2, 9는요, 2하고 9, 2랑 9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는요, 과제 제시가 9에 있는 거고 50은 5하고 10, 그래서 50이에요. 5, 과제 제시가 5하고 10 이렇게 있어요. 참여 형태도 50, 5하고 10. 100은 1하고 10, 그래서 100이에요. 1, 10, 1, 10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그림으로 보고 기억하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숫자로 집어넣고 해버리면 틀릴 염려가 없어서 네, 그냥 숫자로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여기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에서 묻는 문제는 안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외워버려요. 다 외웠죠? 네, 조금 희미해지셨을 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아 그랬어 하고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숫자가. 협동학습 모형에서 또 뭐 봐야죠? 볼 거 많아요. 네, 또 뭐 있었어요? 이분 얘기한 거. 이거 맞나요? 네, 이분이 얘기한 게 네 과제에 포함하고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 있었죠? 뭐였어요? 청킹이. 개인의 책무성, 4. 사회성 발달에 대한 외재적 관심, 격. 격려자로서의 교사, 의. 의도적인 팀 구성. 의도적인 팀 구성. 아, 이 선생님들 찾기 힘드니까 써야 되겠구나. 이게 뭐였죠? 개인적 책무성, 4. 사회성 발달에 대한 외재적 관심, 격려자로서의 교사, 과제에 포함된?
의도적인 팀 구성, 아, 다 하고 합시다. 팀! 팀 상호작용의 연속성 맞아요? 팀 상호작용의 연속성. 팀원 간의 상호 의존 관계. 의도적인 팀 구성, 이거 놓고 물어볼 수 있죠. 의도적으로 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단 내에는 집단 내, 하나의 집단 안에는 이질적으로, 집단 간에는 동질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원칙이 의도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동학습 목표 있었죠? 협동적인 협력학습 증진. 긍정적인 팀 관계의 동료. 맞아요? 자, 학생의 자존중감 개발. 성, 학업 성취력 향상.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학생들 간의 협동을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학업 성취력 향상을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을 통해서 물론 학생들끼리의 협동 정의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챙기기는 하지만 협동을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을 하는 게 아니라 성취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어느 분들 있죠? 존슨과 홀로백 얘기한 거 있어요. 맞나요? 이 정도 되나? 이분들이 얘기한 게 뭐였죠? 기본 요소. 이건 기억나요? 네. 이건 기억나요? 자, 팀.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상호의존관계, 1대1의 발전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책무성, 대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 기술. 반, 팀, 팀 반성. 협동학습 모형이 되게 외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쵸? 어쩌겠어요, 있는 걸. 그 다음에 협동학습 모형에 여기 전략들이 있었어요. STAD, 얘는 어떤 방법이었죠? 비경쟁적인 팀 구성하고 그 다음에 1차 연습,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성적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발표했어요? 네. 팀 성적 발표. 나중에 잘못된 모습으로 여기다가 개인 성적 발표한다라고 집어넣고 체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팀 성적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차 연습 기회 제공하고 2차 평가하고 여기서 성적은요? 향상도. 향상도를 어떻게 해요? 팀 성적으로 발표했어요. 개인 점수가 발표되지 않고 팀 성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팀원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협동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이 STAD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 뭐 있었죠? TAI 있었어요. 이건 어떤 형태였어요? 네, 과제를 다양한 과제들을 과제 학습지 형태로 제공해주고 이렇게 형태로 과제들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팀원들끼리 서로 연습해서 과제를 연습하고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 여부를 팀 내에서 하든지 혹은 다른 팀원이 이 과제를 수행했는지를 이렇게 쭉 체크해 가는 거였죠. 그래서 요 얼마만큼 체크했는지 우리 팀원의 점수가 다 합해져야 되니까 우리 팀원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있으면 이 친구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팀 내의 협동을 유도하는 게 TAI였고 그 다음은요. TGT 얘는 우리 팀 안에 이질적인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팀 안에 있는 아이들이 네, 자연스럽게 순위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다른 팀하고 이렇게 같은 순위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우리 팀에 있는 꼴찌인 나도 우리 팀을 위해서 뭔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다른 팀에 나와 같은 순위에 있는 학생하고 비교해서만 내가 좀 더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팀 내에는 이질적으로 팀 간에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네, 이 부분이 꽤 크죠? 팀 간에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최초의 우리 팀 안에 이거 갖다 쓸까? 최초의 우리 팀 안에 다양한 우리 팀원들이 모여 있을 거고 이 팀원들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이들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과제를 완수해서 전문가가 된 다음에 다시 원래 자기 집단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배운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팀원들을 가르치는 거고 다른 과제는 다른 팀원이 전문가가 되어서 가르쳐주는 거였고 또 뭐 있어요? GI 네. 긴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게끔 팀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해요? 학급 전체에 주기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몇 주에 걸쳐서 과제를 해결하게 한 다음에 이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프로젝트 형태로 발표를 하게 했어요.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게 다섯 개였나요? 소개된 게 다섯 개죠? 봅시다. 그거 안 왔다. 뭐 안 했죠? 네네네. 선호도 안 봤어요. 협력. 그래서 참여. 그 다음은요. 협력. 경쟁, 독립. 얘 모형이 특이하게 협력과 경쟁의 모습이 같이 나타났어요. 협력은 팀 안에서, 경쟁은 팀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학습 선호도 분류하는 기준도 기억나요? 참여, 회피는 어떤 기준으로요? 참여, 회피는 학습에 대한 태도. 협력, 경쟁은요? 교사나 동료에 대한 시각.
독립의전. 독립의전은 수업 절차에 대한 반응. 이 기준도 챙겨보시라고 그랬어요. 한 번쯤은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 보는 애들이라서 좀 체크해보고 가야 되는 게 많죠. 어쩔 수 없어요. 다 보셔야지. 협동학습 모형 건드렸으면 협동학습 모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보셔야지. 이것만 체크해보고 가면 안 되죠. 대신 다음에 협동학습 모형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도 다 메모하셨나요? 천천히 하세요. 기다릴게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하기 쉬워졌네요. 봅시다.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 전략의 명칭을 쓰래요. 각 팀에서 1등, 2등, 3등, 4등 점수를 받은 학생은 다른 팀의 같은 등수인 학생의 점수와 비교한대요. 얘가 TGT죠. 팀 게임 토너먼트. 팀원은 스스로 또는 다른 팀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제를 연습하고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 결과를 평가한대요. 이 방법이죠. 얘가 TAI, 팀 보조 수업. 각 팀원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학습 내용을 익히고 난 후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 다른 팀원을 가르친대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이 방법이 직소. 잠깐만 쉬었다 가죠.